생활 속물 정보를 한 곳에 모아놓은 누리집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. 경기도 물정보 시스템인데요. 우리 동네 수질 정보나 안심 약수터 위치 등 물에 대한 각종 정보가 가득합니다. 최창순 기자입니다. 오산의 필봉산 어귀에 자리한 약수터입니다. 30도를 웃도는 날씨에도 차가운 약수물을 맛볼 수 있어 인기입니다. 땀을 뻘뻘 흘리는 등산객은 갈증을 해소하고 미네랄이 풍부해 식수로 사용하는 시민도 있습니다. 여기 물이 너무 잘 나오고 시원해서 먹는데 너무 지장이 없고 맛있어요, 물이. 저희가 집에서도 정수기를 사용하는데 정수기 물 먹는 것보다도 이 물이 너무 맛있어서 저희는 날마다 이용을 하거든요. 이처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약수터 위치를 알고 싶다면 경기도 물정보 시스템 누리집을 이용하면 됩니다. 우리 동네 약수터 코너에서 검색하면 음영 가능 여부를 알수 있고 사진과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경기도 물정보 시스템에선 약수터뿐만 아니라 물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정수장 수질 정보나 물놀이 시설 위치와 수질 검사 결과, 걷기 좋은 수변 산책로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. 물 관련 정보는 여러 기관에서 그리고 여러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가 제공됐었는데요. 설문조사를 통해서 도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다한 곳에 모아서 찾기 쉽고 그리고 이용하기 쉽게 그렇도록 구축했습니다. 경기도는 물정보 시스템을 통해 도민들에게 실용적인 물 정보를 제공하고 수질 정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.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.